자, 첫 경기에 박지호. 아, 부스터를 갖는 속도감이 훨씬만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러나 박지호 선수는 성격상 한번 확 나가면 쫙 나가는 선수지만 또 한번 꺾이면 쑥 하고 가라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그 이민환 선수 뭐 광고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만 그 장면이 바로 예, 박지호에게 3대1로 역전승했을 때 장면이에요.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박지호 선수 언제나 해야 됩니다. 분위기 탁 탔을 때 너무 들썩들썩 하면 안 되고 좀 차분하게 예, 자신의 상승세를 오히려 억눌러야 되는 게 박지호예요. 그렇습니다. 예. 힘들게 올라온 박지호 예선 이렇게 통과하고 왔는데 통과해서 왔는데 올해 다 진 박지호에게 한 경기 세게 맞았어요. 예, 뭐 한 경기 지긴 했습니다만 남은 승부수를 띄울 줄 알았거든요. 예, 새로 방향이었기 때문에 1경기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하태희 감독 복귀 효과가 진짜 박지호가 끝까지 가면 16강 감독 하태희 감독 복귀 효과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엘리뇨예요. 엘리뇨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앞마당이 이제 요방향형 이 방향으로 이제 앞마당들이 있는 맵인데 앞마당 나와갖고 여기가 이렇게 그 앞마당에 이제 게스멀티도 장애인데 요 미네랄들이 참 재미있게 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이 넘는 미네랄도 있고요. 예, 2000짜리도 있고 그러면서 미네랄 양이 점점 줄어서 맨 마지막 미네랄 100이에요. 예, 그니까 여기 위주로 캐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미네랄 멀티를 할 수도 있고 비벼넣기를 통해서 쏙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게스멀티를 할 수도 있는 예, 요런 형태인데 여기도 요 끄트머리 미네랄은 500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 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미네랄 멀티가 또 예,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예,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미네랄 멀티를 통해서 또 여기서 비벼서 이 안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예, 요런 형태고 여기도 끄트머리 미네랄은 또 5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자원 편성이 굉장히 좀 재미나게 돼요. 네. 아 여기 그 안에 있는 개수도 2000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아웃사이더 형태의 맵이 좀 접목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외곽 부지런히 퍼먹으면 외곽에다 무한 자원 먹을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어떤 그 미네랄적이 미네랄의 어떤 순차적인 네, 그런 효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스타리그에 쓰여진 있는 맵 가운데는 가장 컨셉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엘리뇨 경기 속에서는 어떤 재미난 양상들이 나올 것인지 자, 양 팀의 선수들 경기 좀 끝났습니다. 박지호와 박지호 대결 한 경기 더 이기면 박지호 바로 상위 라운드에 진출 고인기업 아 얼마 아닙니까 16강 진출로 선수됐습니다. 경기 좀 끝났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어쨌건 자원만 허용이 되면 요즘은 물량 한번 도전하기 합니다만 진짜 예, 오영종, 박지호 둘 중에 누가 물량 최강이냐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의 그 화끈한 물량을 박지수 선수에게 지금 보여줬어요. 아 박지수 뭐 초반에 그렇게 당하지만 않았으면 박지호 약한골이 끌어낼 수 있었어요. 초반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 경기 다시 원점으로 만들면서 또 익숙한 단장의 능선이 3차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박지수 선수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개인력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박지수 우승자 출신이라는 얘기 계속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 골이니까 떨어져요. 또 우승 또는 4강 8강 못 가면요.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맵은 엘리뇨. 먼저 박지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이곳이요. 파란색 테란. 그리고 이에마스는 세트수가 1등을 앞서 있습니다. 박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속 시원히 냉수 한잔 마시고 자, 고인교 나와! 바로 가야 됩니다. 이게 빵으로 빨리 끝내야 돼요. 네, 만약에 박지호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 고인교와 박지호는 네, 사연이 좀 있어요. 네. 사연이 좀 많아요. 아주 그 몇 년에 걸친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연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박지호 선수가 고인규 선수에게 고인규가 요즘에 잠오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겁난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인터뷰 앞서 나왔습니다만 자, 과연 그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박지호 파일러 건설하고요. 자, 새로 포함된 맵 3인용 맵 엘리뇨입니다. 네, 본질을 제외한 앞마당 포함해서 전 미네랄 멀티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예, 자원의 양이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거 100이라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당연히 빨리 뚫립니다. 네. 거기 이제 저거 없어지니까요. 일꾼이라든지 비비기라든지 뭐 파일럿 만들면서 넘어가는 거 이런 형태가 아니면 못 넘어가긴 합니다만 저기 그 이 미네랄 벽으로 막혀 있는 데들 양 사이드로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유닛이 있습니다. 유닛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리버의 스캐럿만 지나가요. 예. 네. 네, 저 사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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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동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정찰병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박지호 상대편 저 위쪽으로 정확히 갑니다. 네. 과연 박지호 선수가 앞선 경기에선 투팩의 어떤 타이밍을 한번 노려봤는데 일단 뭐 다시 한번 어떤 그런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이런 방향이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니면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형태의 어떤 그 힘싸움을 해나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첫 경기 투팩은 그렇게 예리한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네, 박지수 선수가 팀 내 어떤 연습 경기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긴 나섰던 모양이네요. 아주 빠른 타이밍에 프로브를 보내가지고 상대 본진 예, 구석에 가고 상대 본진의 게이트에 짓는 이런 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진을 꼼꼼하게 정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박지호 선수가 1경기를 잡았다 보니까 예, 도박적인 플레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염려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자 그룹 A는 보시는 것처럼 박지호, 박지수 그리고 위에 올라간 선수는 고인규고요. 자문실 펼쳐진 그룹 B는 박상우, 이영환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박지호 선수, 박지호 선수 양 선수 모두 다 예, 얼마나 기다려온 스타리그인데 예, 여기서 이거 지구 탈락하면 언제 또 올라올 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회는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입춘될 때까지 없습니다. 스타리그 내년 3, 4월까지 없어요. 예, 또 그 미네랄 100, 게스 100 딱 채취하고 나서 게스 조절을 해주는 모습을 프로볼 일단 정찰은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원팩 더블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예, 입구가 제대로 지금 막혀있죠. 예, 박진 선수가 1경기 태풍의 눈에서 토스전이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측면이 바로 그런 성곽 지역에 입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이었던 게 좀 확실히 또 느껴지네요. 지금 장면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본인 얘기대로 뚫리기도 뚫렸어요. 네. 문제는 박지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역대였던 투팩을 또다시 시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박지호 선수도 조심스러운 거고요. 이제 본질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박지호 감으로 그리고 툭툭 던지면서 가끔씩 떨어지는 그런 조그만 정보를 추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거기 센터 가져가네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박지호 선수 두 번의 모험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박지호 선수가 앞선 경기의 영향 때문에 또다시 투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뭐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올린다거나 이런 서태를 해주면 이제 박지호 선수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고요. 근데 원게이트 상태에서 멀티를 따라가주면 박지호 선수 나쁠 게 없습니다. 아, 예,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이 입구를 지금처럼 그 배럭 서플 서플로 틀어막더라도 틀어막은 곳을 드래곤이 예, 계단에 걸쳐서 때려야 하는 예, 이런 상태하고 위에 올라와가지고 어쨌건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예, 이 같은 평등한 조건에 이런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좀 다르거든요. 아 이거 실제 키인데 네. 이거 꽤 귀찮게 하는데 또 진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최대한 뭐 이거 고칠 수는 있어요. 막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전부 고치느라 SCVPL을 그렇죠. 최고하겠다는 네. 겁니다. 박지훈 선수 그리고 말이 독수대 1.4는 말이 네. 죽을 수도 있어요. 말이 테크 나와야 돼요 이제는. 네, SCV 한 개 잡혔고요. 네. 지금 왜 이런 위기가 좀 지속이 됐냐면 네, 생각보다 커맨 세트를 빨리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 추가 조금 늦어졌던 거고요. 그래도 일단 잘 막아낸 상황입니다. 네, 수리비 들었죠. 마린 죽었죠. SD도 네. 벌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거의 뭐 이 상태에서 멀티를 가도 운영을 하는 데는 부담이 없는데 박지원 선수가 네, 리버를 쓸 네, 가능성도 네, 높거든요. 네, 네,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달려들어 네. 테크 뒤집어다가 덤비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 드래곤이 진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면 상드래곤님은 저 테이크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안차하면 잡힐 수도 있고 테이크 고치면 안차하면 잡힐 수가 있다. 여러분 드래곤이 나와야 안 돼요. 네, 박지호 선수의 이 공격력 네. 자체가 정말 이 1경기 1승을 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경력에 손해가 없어서 실드는 찹니다. 테크는 네. 올라갔고요. 그러나 뭐 어쨌거나 뭐 역시 리버 예. 네, 오래 안 끌어 기본 병력도 있는 상태거든요. 예예 이 테크가 건재를 하기는 합니다만 예 리버는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정말 네. 예 뭐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렇죠. 유닛 아니겠어요? 일단 판 자체는 리버를 쓸 수 있는 판 자체는 마련이 됐는데 그만큼 부담감도 있죠. 왜냐하면 예 테크를 빨리 오리고 리버를 준비한 만큼 멀티는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고 있는 리버가 상당히 요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려진 예 옆에 짚고 있는 게 설마 리버까지 예, 아,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신들린 리버 컨트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박지수 선수가 무난히 안만 돌리면 이게 박지호 예. 선수 경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박지호 선수는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앞마당을 따라가고 있는데
박지수 선수 앞마당 완성을 하기는 했지만 그 센터는 완성을 하긴 했지만 그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몇 개 안 되는 탱크를 앞마당 쪽과 본진 쪽에 모두 배치를 하고 앞마당 본진 입구 쪽 모두 미사일 터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자원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리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 멀티가 돌아가는 그 타이밍을 늦추기만 해도 박지호 선수 싸움이 되기는 됩니다. 네. 병력은 전진되어 있고요. 본진 쪽은 터렛으로 막아냅니다. 박지호. 이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는 이게 SCV를 다시 잡아줘도 되고 상대 탱크를 줄여줘도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시켜야지 둘 다 못해버리면 이게 리버 쓴 게 가장 최악의 이유인 거고요. 터렛 하나 깨려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스케럼은 제대로 발사 못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박지호. 이 상태로 본다면 이거는 박지수 선수가 상당히 잘 막은 겁니다. 앞마당 읽고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박지수 선수가 약간 이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멀티 자체가 테란이 약간 빨라가지고 뭐 이런 정도면 적당히 어울리는 그림에서 서로 비슷한 자원 먹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테란이 좀 낫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그림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점수 따야죠, 이제 이렇게. 두 팀. 그렇죠. 지금. 박철 선수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자신이 빠른 리버를 선택한 만큼 데미지를 줘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건데. 괜히 여기 휘둘리지 말고, 그렇죠? 스캐럽이에요, 이거 스캐럽이에요. 이거 막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박철 선수. 자, 리버는 돌아서 꽂죠. 돌아서, 여기는 이제 그. 스캐럽이 통과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헤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지금은 리버가 말을 좀 잘 듣고 있는 편이고 저러한 소소한 득점도 박지호 선수에게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존에 있습니다. 저 계속 골칫거리에요. 지금 치통을 좀 많이 일으켜요 저런건요. 그래도 지금 셔틀의 어떤 체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박지호 선수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아머리 올리면 업테란 준비하네요. 이거는 뭐 물론 이 상태에서 사실 4패까지 올리면서 어떤 타이밍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박지호 선수 1패라는 점 때문에 안정적으로 업테란을 구사합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나쁠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1경기에서 타이밍 조이기를 했는데 완벽하게 막히고 나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박지수 선수에게 이번 판은 좀 장기전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만드는 좀 요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셔틀 질러 추가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도우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100짜리 미네랄은 지금 뚫려가지고 그냥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 추가 도움 확장 요 딱 걸렸죠? 네. 근데 지금은요 옵저버를 통해서 옵저버가 아니라면 이 셔틀을 통해서라도 상대 체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상대가 타이밍을 노리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테란을 노리는 거죠. 이걸 빨리 판단해야 업테란에 그러면 확장하고 아비토 준비하는 게 맞는데 계속 여기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처지는 거거든요. 프로토스는 실제로 데미지를 주면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요 체제가 확실하거든요. 박지수 박지호 선수 또 뭐 추가 멀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른 지역 스타팅을 취하려고 하네요. 박지호 선수는 지금 박지수 선수가 저렇게 들어가갖고 요 지역 멀티를 확보하고 여기 이제 그 일꾼 두 개 데려가고 비벼 넣으면 게스 멀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리버를 보유하고 있는 박지호 선수에게 괴롭힘을 계속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역의 게스는 20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상대편은 업테란 본진 쪽에 옵저버가 본진 확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거 알겠죠? 아, 이번 경기는 정말 좀 박빙을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박지수 선수가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업테란을 구사하는 그 초반 단계를 잘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물론 박지호 선수도 잘하고 있는 측면은 뭐냐면 사실 리버가 막히는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리면서 어쨌든 신경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한 방은 없었습니다만 꾸준히 이렇게 비엔즈나 자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박이 나야만 성공이 아니에요. 저렇게 야금야금 SCV 한 기 이렇게 줄이는 것도 테란 입장에서는 그 데미지가 알게 모르게 누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병력 배치도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멀티 확실히 상대 체제에 맞게 이제 박지호 선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상대 어떤 그 팩토리가 늘어나고 병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란도 이제 진출할 시기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 게이트웨이를 충분히 늘리면서 이제 싸울 준비 해야 돼요. 이제 박지호 10시 확장 그리고 9시에도 뭔가 파일을 하나 꽂아놨고요. 그리고 뭐 스타게이트가 방금 전에 바짝바짝 하는 것 같았는데 당분간은 아비터로 보입니다만 그게 좀 봐야죠. 자원 많이 먹으면 아비터죠. 아비터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자, 그리고 병력, 지상 병력까지 이제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서로 간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은 지금 프로토스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는 이럴 때 드랍십 하나 정도 써가지고, 뭐 벌처 플레이라든 일꾼을 한 번 정도만 흔들어주는 게 나와주기만 해도 어차피 출발 자체가 테란이 밀릴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옵저버 위치가 근처에 있거든요. 맞죠?
그리로 돌아가면 10시 멀티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박철 선수는 다시 한번 꼬다랗게 돌아서 한방 꽝! 이거 제대로 돌았어요. 아니 뭐 이거 예. 그 첫 리버가 헤매는 스캐럽이 어떻게 한 발도 없었어요. 네, 말로 컨트롤하는 것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네. 못 본 채 가네요. 이게 왜냐면 저곳에 멀티가 있기보다는 사실 그 6시 쪽에 있는 추각장의 프로브를 좀 타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프로브 피해만 맞지 않는다면 박지원 선수 나쁠 게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 아래쪽에 네. 두 군데 스캔 찍혔어요. 네, 그 뭐 네, 경기 시작한 이래로 인구수 면에서 이제 박지원 선수가 뒤졌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긴 물론 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정도 인구수 차이 나더라도 테란이 어테란을 구사하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은 먹고 충분히 모아서 예, 한방러쉬를 감행할 때 그거 굉장히 무섭긴 무섭습니다. 아, 예. 그럼요. 마지막 싸움에도 이기면 지금 뭐 다 되는 겁니다. 테란은요. 계속 끌려가도. 예. 그러나 지금 박지호가 자원을 너무 잘 먹고 있기 예. 때문에 개인적인 숫자만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맵에서 이제 프로포스가 또 하나 할 만한 측면은 아웃사이더도 이제 외곽 쪽에 멀티를 가져갔을 때 드랍십이 없는 어떤 테란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지금 박지호 선수가 잘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9시 쪽은 10시 쪽은 예. 포기를 했고 9시 쪽은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BGM부터는 예, 자원 쪽으로 박지호 선수 캐논 여유, 건설할 수 있는 여유 있거든요. 예, 각 멀티 지역에 프로브를 보호할 수 있는 캐논 필요합니다. 자, 딱 그러니까 박지수도 자 벌쳐 예리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 딱 걸렸네요. 아 이건 좀 실수네요. 네. 아 예 아비터가 딱 오니까 예 벌쳐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오 네. 이런 게 나오면 네. 안 되는 거군요. 많은 데미지 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네, 팩토리를 이제 충분히 박지수 선수 늘려놨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뭐 EMP와 아비터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그 지금 그 그림이 물론 그 박지수 선수가 지금부터 모은 그 한방병력으로 벌쳐 활동을 해주면서 한방병력으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도 높은데 제가 이제 박지호 선수의 성격을 좀 잘 알거든요. 박지호 선수는 이번 경기 내가 잡았어 이런 그 마음을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막 멀티 늘리고 모든 멀티 지역에서 계속 일꾼 생산하면서 게이트에 막 찍어서 물량 막 돌리고 이런 건 손 푸는 겁니다. 손 푸는 거. 1경기가 너무 짧게 끝났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박지호 선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센터 쪽으로 치고 나올 때 그 병력과 힘싸움을 펼치게 해서 어떤 스테시스 필드를 활용한 센터 싸움에 힘을 실을 건지 아니면 네, 진출하는 거 보고 적당한 병력을 한시 쪽에 어떤 리콜이라든가 뭐 본진의 리콜도 가능하겠죠. 그런 형태로 경기를 꾸려나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수가 선택하는 강요할 거거든요. 본진 리콜인가요? 아, 됐죠? 예, 예. 수비 상태 어떻죠? 오른쪽으로 근데 지금 들어가면 네. 리콜, 리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오쪽으로 아, 보고 네, 있었기 네, 때문에 아, 땅이 별로 안 좋았나요? 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길 뚫습니다. 길 찾아야 돼요. 아, 이거 중요한 지금 순간인데 양 선수 모두 예, 예 공이업, 방일업, 예, 업그레이드고 네. 반대 병력 사업이... 움직이면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다리가 넓습니다. 예, 예. 박지 선수도 추가 멀티를 그 언덕 계곡을 끼고 있는 추가 멀티를 취하려. 예. 근데 지금 EMP 빨리 써야 돼요. 네. 왜냐면 스텔스 필드가 지금 이 경기에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아, 그런데 먼저. 예, 예, 예. 아, 먼저 합니다. 아, 지금 화력의 반이 지금. 예. 아이고, 다 얼었어요. 예, 지금 이게 다리 지역이죠. 다리 지역이에요. 다리 지역이지. 그냥 병지예요. 굉장히 여기는 이거는요. 박지 선수가 좀 실수한 측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의 반이 지금 고장 나버렸거든요. 네. 이 저 많은 예, 예. 탱크가 지금 다 얼려가지고 예. 전력에는 반인데 화력에는 반 이상이라고 예. 해야 됩니다. 원래 이쪽은 얼었어요. 스테시 필드가 아니었으면 테란이 이길 수 있는 전투였는데 그럼요. 아, 그 스테시 필드 맞는 바람에 이거 박지 선수 중요한 전투에서 지금 예. 예, 실점을 했어요. 자, 확장기지 견제. 아, 이런 건 좋습니다만은 일단 중앙쪽 얼린 병력은 죽은 병력 아니거든요. 빨리 풀고 나와서 남은 병을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박지호도 추가 병력 네. 와야죠. 여기서 잡아야죠. 박지호 선수도 지금 네, 이 전투 이겼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8시 쪽에 대한 피해는 빨리 걷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는 글쎄요. 네. 박지호 선수도 스피린 모드 발동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고 게이트웨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박지수의 본진에서 그래도 훨씬 가까운 지역이었다는 거 특히나 본진 입구를 네. 감안을 한다면 훨씬 가까워요 지금. 근데 지금 박지호 선수에게 좀 아쉬운 측면이 뭐냐면 좀 자원을 보시면 아시겠고 8시 지역 걷어내는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자원을 활용해서 초중반까지 어떤 거 뽑아내는 물량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텀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거기에다 이제 자원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데 물량이 나와줘야 할 때 빨리에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전투를 이기고도 8시를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대규모 군대 올리기 전에는 180대 120이었어요. 박지원 선수가 이제 밀립니다. 8시에 대한 대처가 좀 박지원 선수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아, 앞뒤로 좌우로 들리는 9시와 3시가 들립니다. 박지원. 올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쓸어 담아서 먹어야죠. 갖다 버리든가. 아, 크게 뚫리는데 정면에 정면이 온통 박지수의 네. 파란색 점입니다. 아니 그 전투 잘하고서 네. 네, 재미보고 그 병력 바로 뺐다가 다시 추가 병력 합류시키고 근데 추가 병력이 나온 게 이게 다라는 게 좀 네. 시간적 이게, 여유가 있었는데 생산력에서 박지수 선수가 조금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마인 다 밟고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이 병력의 양 예, 그것에 대한 감안이 약간 좀 덜 됐었던 거죠. 예, 그리고 넥서스만 무적에 늘어나니까 예, 니콜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꽤 마인에 대한 그 이 데미지도 거의 별로 입지 않았고요. 아직 병력이 많지 않은 가운데 니콜이 됐거든요. 예, 그래도 이 니콜을 통해서 그나마 예,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그 타이밍에 박지훈 선수가 좀 한숨 돌리고 병력 다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박지훈은 이거 수비나 집중할 겁니까? 수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나간 병력들은 보고할 겁니까? 다 일단 빼다 수비 일단 수비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박지훈이 근데 지금 박지훈 선수도 시간을 끌어서는 득템 게 없는 게 뭐 8시를 완전히 날려버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원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앞서 말씀드린 옐리노는 미네랄 금방 동이 난다는 어떤 그 측면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박지호 선수가 취한 그 8시 지역의 멀티는 스타팅 포인트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박지 선수도 그곳을 이제 좀 달달 볶았죠. 달달 볶았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자원이 훨씬 풍부하고 훨씬 늦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 이 스타크래프트를 직접 해보면은 일꾼을 분배를 딱 시켜보면 자원이 1거에 다 떨어져야 꾸준히 자원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층계별로 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미네랄 덜 가진 미네랄 덜 가진 미네랄 이렇게 쭈루룩 배치되어 있으면 미네랄 수가 한 덩이 캠에 따라 줄어나가게 되면은 이게 예, 먹는 자원이 체감상 훅훅훅훅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도 지금 참 박지우 선수가 어려운 측면은 여전히 남아있네요. 지금 박지우 선수가 좋은 거는 확실히 그래도 어떤 자원적인 여력이라든가 멀티를 확장함에 있어서 순조롭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우 선수도 그게 답답한 거예요. 뭔가 타격을 줘서 자원이 계속 원활하지 못할끔 타격을 줘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거든요, 네. 지금. 자, 이런 식의 긁는 플레이밖에 없습니다. 미르지는 못해요. 네, 근데 드랍십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뭔가 드랍십을 좀 써가지고 타격 주지 않는 이상 한계점이 있거든요. 앞서 한두 번 정도 쓴 것도 같았습니다만 그래도 중앙 위쪽에 미네랄전을 가져갔습니다. 니콜 다 쓸어놔요. 시간이 없습니다, 니콜. 네, 지금 박지호 선수가 시간 잘 봅니다. 안쪽 깊숙이 그러면 수비 배치하기도 저 안쪽이네요. 병력 언제 들어갑니까? 여기 그러면 서포트 이룰 수도 있습니다. 드롭집이 됐건 배틀이 됐건 네, 나와야 되잖아. 당장 아미도 됐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좀 피해가 네. 좀 큰데요. 질럿 탱크 앞에 딱딱 떴는데 이거 완전 돈이어더라고요. 지금 문제는요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박지우 선수 의도대로 여기에 이렇게 타격 받고 있는 동안 8시를 그 시간 동안 날려버리면 이게 계속 맞춰 나가는 건데 그렇죠. 네, 8시는 반드시 날려야 돼 네. 이기려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쪽은 자원이라는 그 항목에 있어서 네, 미래를 보유하고 있는 쪽은 병력을 바꾸기만 해도 이기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투 자체는 박지우 선수가 굉장히 잘하긴 잘했지만 문제는 박지호는 들어오는 게 인풋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인풋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풋을 돌려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박지호도 조마조마한 네. 겁니다. 지금 여유 있게 앞서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 차이에요. 또다시 뭐 한시 리콜 가면서 계속 시간 셔틀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박지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건 정신없이 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박지호 네. 선수가. 본인이 안 만들면 상대가 만들어요. 자기 편한 쪽으로. 이거 자원 채취 방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박지호 선수가. 자, 박지도 벌처만 나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벌처럼 싸우라고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맵 자체가 뭐 힘으로 아예 타이밍 내서 센터를 장악하고 처음부터 힘을 빼지 않는 이상 드랍십을 통한 견제가 안 나오면 안 되는 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6시 아래쪽 라인이라든가 10시 쪽 저 지역의 멀티들은 지상의 이동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역에 대한 견제가 아예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맵이 중앙이 굉장히 넓고 회전형이지만 뭐 말이 회전형이지 그냥 센터가 뻥 뚫려있는 맵이랑 다를 바 없게 느껴지는 이런 맵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벌처 견제가
아주 그 프로토스에게 잘 듣는, 잘 먹는 이런 맵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웃사이더처럼 외곽을 통해서 이렇게 예, 멀티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맵에서는 견제를 위해서는 벌처보다는 드랍십이 좀 더 필요한 게 아웃사이더의 어떤 이런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박지수가 나올 때 딱 들어오다 막 그렇죠. 이게 정말 시간도 만들고 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펠을 떠나서 경기 자체를 리드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수 기배치에야 수비명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한쪽 네. 나갔던 명장들이 한참 들어와요. 문제는 이런 효과가 뭐에 있습니까? 멀티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원 다 먹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병력 당장 만들 거린데요. 아, 저 8시 스타팅을 먹은 게 대박입니다. 네. 자, 박지수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나갈 듯 하다가 상대 견제하면 들어오고 셔틀 견제 들어오고 아비터 견제 네.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앉아서 죽어요. 네, 드디어 이제 테란이 이제 방3업까지 안 됐을 뿐 네, 공3업, 네. 방2업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네. 네. 아비터 없이 단순 질럿 드래곤으로 이 병력과 상대하는 거는 조금 힘겨울 수도 있거든요. 네. 야, 근데 지금 스피릿이 만동하나요? 네, 조합이 다른 유니카운트는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박지수 여기서 대승 네. 얻으면 그거 시간만 됩니다. 8시간에 끌어오게 네. 됐군요. 네, 박지수 선수는 글쎄요, 정말 네, 그 스타일이 발휘가 되면 좀 멋져. 그 발휘가 돼갖고 특히 이길 때 정말 멋있긴 멋있는데 그래도 멋있 스피릿이긴 한데 전투를 그냥 에이 뭐 내가 이기겠지 이러고 약간 대충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네. 네, 8시 확장기지 조금 타격 입기 시작하면 박지수도 모릅니다 지금요. 네, 사실 지금은 굳이 싸울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박지수 선수가 네. 좀 네, 호기를 좀 부린 감이 없잖아 있고요. 싸우더라도 확실히 아비터와 함께 네, 조합을 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야죠. 아, 물론이죠. 아, 본인 이길 때 싸워야죠. 지금 테란의 병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프로토스에게 침공을 하러 갈 가장 가까운 동선, 이 동선으로 오고 있는 거를 박지호 선수가 자기 유닛으로 살짝 유인했던 거 아닙니까? 좌측으로. 그랬으면 병력 쭉 뺐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들이박아갖고 그 병력을 다 소모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박지호 선수도 또 어? 내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병력을 네, 헤딩해주네? 예, 그러니까 한번 타이밍 잡고 한번 내려가 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박지호의 추가 미네랄 멀티 지금 하나 끊었죠. 예, 예. 근데 여기서 박정 들어갔고요. 예. 여기서 박정은 병력 잃으면 그러면 내일 장담 못합니다. 근데 지금 박지호 선수에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스타게이트 두 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예. 먹고 있는 게 얼만데. 예, 이거 아비토가 사실 이렇게 경기를 좀 리딩해 나가는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아비터를 쌓이게 만들어야죠. 단순 질럿 드래곤으로 네. 싸우면 박지수 선수 상대로 예, 승부를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이거를 근데 와파를 이 센터로 와파를 못 시킨 거는 아주 아픈데요. 저거를 깨버렸으면 아 그래도 역시 박지호가 예,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예. 여기는 잡지 멀티 견제하면 아프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경기를 박지호 선수가 진다면 예, 이거는 아비터를 지금 아비터가 안 보이거든요. 네. 한 개 보이나요? 지금 8시쯤 밀어버리면 자 그러면 주력이 엇갈렸거든요. 박지호, 박지수 수비하러 갈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싸워줄 겁니까? 두 번, 세 번 박종력을 박력이 회군했거든요. 아, 결국 아 다시 회군입니까? 박지수 네, 박지수 선수도 다시 조심스럽네요. 네, 몇 기만 남겨놓고 몇 기가 아니라 한 기 탱크 남겨놓고 회군이에요. 그만큼 자원줄 자원줄이 급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발적인 여유에 비해서 게스 채취가 좀 너무 늦네요. 박지호 선수도 네, 박지호 뭐 이 맵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게스량이 굉장히 여타 맵들에 비해서 적죠. 근데 네. 문제는요 이거 다 싸먹히고 나면 바로 진출하면 못 맞거든요. 박지호 예, 예 이거 예 아 왜 질럭들이 지금 마인 몇 개 있는 거야? 뭐 거의 그 한 분에 가 일거에 막 녹아버리고 예. 아 미네랄이 뭐 2천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박지호 선수가 아 네, 방금 지금... 선택은 썩 좋아 보이지 않은데 이제는 박지호도 예 마지막 어떤 그 희망이 살릴 수 있거든요. 빠르게 가야 돼요. 병력 네, 모을 수 있는 시간 주지 말고 빨리 뭐 하여튼 뭐 예, 박지호 선수는 먹는 자원도 있고 예, 게이트의 숫자가 많으니까 예 박지수가 근데 지금 뭐 많은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네랄만 만약에 한 7,800씩 펑펑 남아돌고 있다면은 이거는 예 박지호 선수가 완전 뭐 예,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되는 건데 지금 벌처가 굉장히 적다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 지금 박지호는 미네랄을 넘치고 있는 그거 다 썼네요. 아까 네. 그 게이트가 많으니까 그런데 예. 박지호 지금 보유하면 자원줄 잘 안 올라갑니다. 박지호 먹는 데가 없어요. 지금 보유한 명령으로 순회 공연합니다. 박지호 그래야 3판 가요. 그래야 고인규 나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이템플로의 사이닝 스톰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실드 다 바꿨어요. 어차피 아비터도 없거든요. 이게 각계격파당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박지호 선수도
8시에 있는 거 좀 나와서 싸먹을 생각이라면 병력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야, 그래도 아픈 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활성화돼야 막치고는 또 다음 단계 준비가 되거든요. 빨리 걷어내고 다 빼면 안 됩니다. 넥서스 겟. 그렇게 좀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들이박는데도 또다시 병력 모이는 시간을 줘버렸네요 박지우 선수가. 참, 예, 박지우 선수도 참, 제 요즘 선수들 중에서는 진짜, 예, 박지우처럼 플레이하는 선수 사실 눈 씻고 찾아와도 예. 없죠. 예. 박지우 입장에서는 참, 야 오늘 왜 이렇게 예. 시간이 없냐 그럴 겁니다. 박지우 진짜, 얼마 시간 주지도 않는데 바로 막 되치당하니까요. 예, 자기 캐릭터 하나는 진짜 굳건하게 구축한 선수예요. 예. 진짜 스피디. 이제는 이게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박지우 선수. 이거만큼 이제 답이 없어요. 자원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한 순간에 폭탄에 얼리고! 아, 네. 스톱을 못 쓰나요? 그렇죠. 네, 벌처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네, 박지우는 미네랄이 넘쳤기 때문에 질러 많이 뽑았고요. 네, 어차피 D가 이제는 뒤를 바라보기 힘든 박지우 선수. 예. 아, 벌처가! 질렉 탱크 쪽에 못하면 안 됩니다. 싸움 잘했습니다만, 박지우. 아, 사이렌스톱으로 닭을 극여 탱크! 예, 예. 그래도 어때, 탱크는? 네. 탱크 살았어요. 죽을 까고 고고집이 네. 올라가야 돼. 나오는 족족 병력 다 네. 보내야 돼, 박지우 선수. 넥스트처럼 끌려야 돼. 넥스트처럼 끌어야 돼. 자원처럼 끌어야 될까, 이거 박지우. 예, 벌초 숫자는 사실, 쌍 몇 개 안 돼. 이거 뭐, 지금. 예. 자, 누가 뭘 먹든 좋은 거지. 니 거 내 것도 없어요, 지금요. 예, 한 집에서 막 그, 예, 두 살림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빨리 넥서스 캔. 지금은 8시 지키러 오는 게 지금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자원줄을 끊어버리는 게 나아요. 예, 그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자원줄은 이거 11시 30분과 중앙 위쪽입니다. 야, 어떻게 좀 다치셨네요. 아직 몰라요. 왜냐면 지금 박지우 선수가 어쨌든 8시 멀티를 날리는 게 굉장히 늦었거든요. 늦었고, 이것도 시간을 오래 끌어봐야 박지우 선수 네. 먹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걸 날려버리게 되면은 박지우 선수가 여태까지 예, 막 진짜 그 헛돈 쓰듯이 예, 그냥 달려. 예, 아, 질러서 정신이지. 달려. 이러면서 예, 유닛을 낭비했어도 들어오는 게 엄청 낮기 때문에 그 좀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날아가면 판도가 확 달라집니다, 지금. 그래도 예, 박지우 선수는 어쨌든 자원 채취가 되는 곳이 지금 여러 군데라서요. 이거는 박지우 선수가 자원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지우 선수가 8시를 밀어버리는 성과가 있었는데 8시 밀어버린 병력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 자원 말라서 망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우 수비해야 됩니다. 센터 깨지면 센터 지을 돈 없어요. 다른 데서 가지고 와야 네. 돼요. 지금 수비해요. 병력이 없어요, 박지수. 네,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 리버가 그리고 정말 박지 선수 입장으로서는 정말 얄밉게 느껴지겠네요. 네. 야금. 네, 최종적으로 28킬까지 봤어요. 그 네. 거의 다 일꾼이에요. 결국 이거 네, 자원의 힘으로 박지수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네. 어쨌든 높아졌고요. 서로 유니카운트가 80쯤 떨어지는데 한쪽은 100이고 한쪽은 50입니다. 그럼 나중에 20, 네. 80으로 갈 거예요. 네, 채취하는 미네랄 양이 다르죠, 네. 지금. 아, 박지수 자만이 안 올라갑니다. 미네랄 먹어야 올라가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그 이 양상이 똑같이 반복이 됐다면은 네, 지금 그 먹는 게 없어서 박지수 선수가 박지수! 질러! 이겨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쳐도 네, 없는데 네, 질러 탱크 달아 밀었어요! 네. 밀었어요, 박지수! 주변에 벌쳐 한 분에만 있었어도 이거는 달라지는 상황인데 네. 예, 벌쳐가 없으니까 질러들 앞에서 탱크가 속수 붙이죠. 예. 아, 이치즈! 야, 2009년 들어서 단 1승도 공수에서 기록하지 못했던 박지호! 하태의 감사 복귀 이후에 예선전 보고 전투였네요! 쫙 갔죠! 오늘도 2랜방 2라운드 진출! 사람이 달라졌어요! 선수가 달라졌어요! 네, 리버! 37킬 리버와 함께하는 박지호의 스피릿! 예, 네, 그러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박지호가 자기 캐릭터가 있으니까 나 박지호의 스피릿을 보여주고 싶어서 경기를 이렇게 이끌었을 뿐, 좀 그 정교하게 플레이를 했다면 더 빨리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고 평가합니다. 네. 원래 박지호는 좀 거칠어요. 그렇습니다. 세심하지 네. 않습니다, 플레이가. 가장 프로토스다운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터프한 스타일을 구사하는 박지호 선수가 장기전에서의 이런 어떤 경기 감각과 운영을 보여줬다는 것. 네. 예전 못지않은 그 기량을 회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박지호 선수의 많은 팬들도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은 그리고 하태희 감독은 결코 박지호의 미래를 어떻게 보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36강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가네요. 과연 고인규까지 잡아내면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박지호 하태기 감독 복귀 효과에 끝쳐질지 잠시 후 고인규와의 경기 결과로 확인하시죠.
거죠. 선정한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 어떠신지? 아, 일단 경기 되게 박빙이었고 되게 박지호 선수가 되게 잘하셔서 부담도 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